겨울이 왔는데도 봄처럼 따뜻한 이상기후 요즘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희 국민리포트에서는 대한민국이 처한 환경 문제의 실태와 과제를 알아보는 연중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른 나라보다 한층 심각한 상태인 우리나라의 환경 위기 상황을 구영슬 국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계 환경 위기 시기입니다.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갈수록 나빠지는 세계 환경을 진단해 해마다 시각으로 표시하는데요. 지난해 세계 시각은 평균 9시 31분. 나쁨 단계를 넘어 위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환경 위기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4시 3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7시까지가 저녁이었어요. 10시 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환경위기 시계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빠른 9시 47분. 전 세계 평균보다도 16분이나 더 진행된 것으로 환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에 그 겨울 봄 가뭄 극심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떤 환경위기의 높인 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환경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것은 바로 미세먼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40일 가운데 미세먼지가 나쁜 상태를 보인 날이 무려 28일이나 됩니다. 중국에서 건너오는 스모그나 석탄화력발전소의 매연이 큰 문제지만 자동차 매연가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량 풍이 많은 서울의 한 중심가입니다. 이곳의 대기 오염도는 국제 원장 기준의 두 배나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시커먼 매연을 그대로 품고 다니는 차량들. 환경단체 조사 결과 지난해 서울 시내 10곳의 대기 오염도가 WHO, 즉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 위기를 더욱 실감나게 하는 것은 이상기후. 지난해 여름엔 한 달 넘게 기록적인 폭염 속에 평균 기온이 전년도보다 1.5도 높았습니다. 겨울철인 지난달 12월에도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기온이 영상 3.1도로 평년보다 1.5도 높아 4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봄 같은 날씨로 강원도와 경기도의 한겨울 축제가 줄줄이 미뤄져 지역 주민들은 울상입니다.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뽑은 것은 바로 온실가스 감축. 이를 위해 나부터 지나친 소비나 차량을 사용하는 생활 습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의 비중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 그런 정책들이 반영돼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 위기 시계는 지금 위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 국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민 리포트 구영슬입니다.